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그런 시기는 아닌데, 부산의 의원대학에 그 아프리카 연구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너무나 반가워서 지난번에 못 와서 이번에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인기대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더 많은 질 좋은 아프리카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그 소속이 몽골 에투켄 대학이라고 했는데 몽골 사람 치고 한국말을 더 잘하죠? 모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했느냐면은 사실 몽골 임파이어가 세계에서 대단히 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중남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몽골 연구를 안 해요. 물론 몽골 사람들도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연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없어요. 절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몽골의 에투켄 대학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또 사실 몽골 에투켄 대학교하고 저건 또 특별한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튀니시아, 모로코 했는데 리비아, 이집트만 남는데 리비아 이거 대수로공사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 연구는 학술적인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외국에서도 자료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많은 연구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세계 8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이런 그 참 매머드 사업을 학술적인 연구 대상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학술적인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학자들 앞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다 지난 얘기지만 제가 중간평가라는 제목을 붙여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뭐나? If 5 minutes, let me know. 그리고 제가 뭐 이거 웬만한 건 그냥 쭉쭉 남기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제가 쓴 그 논문이 이 프로세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거기에 없는 얘기라든가 좀 보탤 얘기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리비아 대사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 아랍의 봄 이후로 굉장히 좀 어려웠죠. 내전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수습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년 말 되면은 그래도 정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전에 너무 많이 시달리면은 줄 것도 없죠. 근데 잘 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요즘 그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한국의 그 포털 같은 검색을 해도 리비아 최근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뉴스를 통해서만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팔로우를 못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해가지고서 그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 했고요. 1차 내전, 2차 내전 그거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뭐예요? 그 저기 내전 관계 이제 대리전 오는 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리전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지죠. 하여튼 그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동네 강아지들 다 끼듯이 서부 열강이라는 사람들 다 이편 저편 붙고 그 다음에 부족 간에 싸움 시켜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붙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렇죠? 참 그 남이 얘기 같지만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뭐 싸우고 싶어서 싸우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보면은 좀 약한 고리만 베면은
예부자들이 간섭을 하러 들어와요. 예부자들이. 근데 리비아 사람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70년까지는 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한 10년 지나나요? 그러니까 좀 수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새로운 문제, 그 내전 통에 무슨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있고, 그 문제보다도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난민 문제. 복잡하죠. 근데 요새 난민이, 리비아를 거쳐가는 난민인데, 난민이 발생한 게 용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난민이 나오고 있고, 어수선한 때 밑에 블랙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요즘은 좀 거기 평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모로코 그 지브롤터 해역에서 또 복잡한 문제가 나오죠. 그것도 보면 참, 이베리아 반도에 지브롤터 있는 건 영국령이에요. 근데 모로코 꼭대기 있는 거는, 그건 스페인령이에요. 참, 이거 이상하게 쪼개지고 있죠. 뭐, 홍콩, 마카오 뿐만 아니라, 그 서구 열강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게 전부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게 지금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도 대마도로 나타났고, 독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는 누군가, 우리는 뭔가, 이거 자꾸 자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라고 얘기하기 쉽지만은, 자기 입장을 모르고 남의 나라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서 리비아의 지하수 자원 뭐 이런 거 했는데, 리비아 자원이라는 게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죠. 자원이라는, 이거 보세요. 지금 석유 세대가 끝나고 있죠. 석유 시대가.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 2030년이 곧 되죠. 우리 세계사에서 석유시대가 100년 정도밖에 안 걸쳐요. 지금 이제 에너지 주원으로서 석유 역할은 끝나요. 끝납니다. 그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오토만 터키가 망하고서 한 20여 개 나라를 쪼개졌죠. 쪼개진 나라에서 성공한 나라도 있고, 지금까지도 내전이 휘말려가지고서 정신없이 사는 나라도 있어요. 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GCC 국가들, 그 조그만 섬나들 있죠? 다 잘했어요. 그렇죠? 특히 쿠웨이트 같은 데는 퓨처 제네레이션 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석유 이유를 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UAE는 오프쇼 파이낸셜 센터로 성장하고 있고, 또 중개지로 성장하고 있어요. 뭐 여러 나라 성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거는 또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바로 이 GMR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GMR에 대한 평가는 당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고두고 오래 갈 겁니다. GMR은. 근데 그 카다피가 집권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국가 비전이 나오죠. 하나는 석유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있는데, 알제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그 리비아 같은 나라들은 산유국이라도 경질류국입니다. 그러니까 경질류, 중질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질류는 좀, 정유 처리하는데 기술이 복잡해요. 근데 큰 소리를 많이 쳤어요. 경질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계 석유시장이 중질류 분해 시절로 가는 거지, 경질류로 안 가요. 그러다 경질류를 안 쓰게 되니까 이제 리비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지 그렇게 돼가지고서 패싸움이 벌어졌고, 이 리비아에서는 또 먹고 사는 문제를 뭐라 하면 농업 문제 아닙니까? 농업 문제. 농업 문제인데 땅속을 뒤지다 보니까 엄청난 지하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BBC 같은 거 보면은 사하라 사방 얘기 많이 나오죠. 바다가 융기됐다는 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수자원이 파묻혀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듯이 파란색 그림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전부 땅속에 묻혀 있는 물입니다. 그 메가회전이라고 나왔는데 그 속에 그렇게 물이 많이 있다 했는데 이 물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 있는 저 세계 지도는 경질류 얘기입니다. 경질류 산유국들 얘기인데 사우리 반도 근방에 있는 건 전부 중질류고, 그 다음에 그 부가라든가 밑에 가붕이라든가 나이지리아 같은 경질류예요. 그렇게 되고, 그래도 경질류를 가져서 큰 소리 친 게 리비아죠. 리비아 큰 소리 치고, 밑에 있는 거는
리비아의 그 에너지에 의존하는 국가들입니다. 이태리가, 이태리하고 독일이 제일 크죠. 그렇죠. 이래, 물론 지정학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렇죠. 지정학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기다 보면은. 왜냐면 그 사회주의 국가였고요. 미국은 거리를 두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경제, 원유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갈게요. 이게 석유자원 분포도죠. 원유 매장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야자수라든가 이거 나오는 거, 이거 꿈입니다. 리비아가 이렇게 되겠다 하는 카다피의 꿈이에요. 카다피 꿈만이 아니죠. 리비아 사람들의 꿈입니다. 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죠. 이게 이제 앞으로 농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뭐 비행기 타고 중동 지나다 보면 사막 이런 거 많이 보이죠. 미국 태평양 갔다 보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원형 농장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지금 그 사실 우리가 농업 문제, 식량 문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뭐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종족 간의 싸움이고 국제 카르텔의 조작이지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식량 남아 돌아가요. 북한이 식량이 없어서 굶는지 아세요? 하나의 통치수단이에요. 백성들은 죽이지도 말고 살리지도 말아야 돼요. 죽이면은 불에 먹을 놈이 없고 살리면은 겨울나. 그러니까 맹수 조르는듯이 똑같은 통치술입니다. 아프리카 굶는 사람들 부족 간의 싸움이에요. 그걸 국제사회에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농장, 사막농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왼쪽에 이제 푸른 그런 색깔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 지하수 매장 지역 관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디 또 나올 텐데, 여기 보면 몇 가지 그 그림이 크게 보이는지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대수로 공사라고 해서, 맨메이드 리버라서, GMR, 그레이트 맨메이드 리버라서 GMR이라고 합니다. GMR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5단계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1단계, 2단계는 공사 완공이 됐습니다. 수자원을 이용하고 있고, 3단계는 공사 중인데, 지금 홀딩되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메인터넌스만 하고 있는 거고, 4단계, 5단계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건 또 내려가서 얘기 되는 대로 할게요. 요게 이제, 대수로 공사. 그 관을 매설하는 겁니다. 관 매설하는 거. 아이고, 이랬어. 고마워. 오케이. 이거 많이 본 거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어요. 빨리, 빨리 보다 보니까. 요 지도는 저, 이거 책에, 그림, 저, 나왔는데, 밑에 숫자라는 게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이 교수라는 사람이 놓는 숨에서 숫자 하나도 못 맞췄냐,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 그, 길이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따라서 틀려요. 어떤 데는 집수정 내에 있는 파이프라인까지 계산한 거 있고, 어떤 데는 추가 계산, 추가 공사한 것까지 포함한 데 있고 해서 다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지물어서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볼래도 못 찾아. 다 틀려요. 데이터가. 뭐, 키로수 얘기하는 거 있죠? 뭐, 4,000키로, 몇천키로 하는 게 조금씩 늘어났다, 줄였다,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눈으로 쓰려면 그 제시를 해야 돼요. 이건 관내 파이프라인 길이까지 포함했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게요. 계약액도 그렇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때 좋았던 시절이죠. 좋았던 시절이고, 요거 얼마나 좋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옛날이었죠. 예? 아 옛날이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것도 가고, 여기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놓고, 제일 밑에 보면은, 그, 매설관, 파이프 있죠? 철 콘크리트 관이 크기가 얼마냐면은, 직경이 4m, 길이가 7.5m, 무게가 75톤 나가요. 엄청, 그게 미니 축구장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키 2배. 그렇죠? 4m니까. 2배 되고. 그런 걸 50만 개를 묻습니다. 그걸. 근데 이게 어느 때 됐느냐면은, 미국의 이코노믹 생션, 락카비 사건이 있을 때, 그 후에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코노믹 생션 중에서 그걸 물리치고서 우리가 가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아 사람들이 우리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와서 노동자로 일만 하고 그랬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였느냐. 그거는 단견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로 얘기를 해야죠.
공항군 공항으로. 그래서 요게 매설 관수가, 관수가 50만 개 그렇게 됐나. 지금까지 공상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카이브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넘어갈게요. 통수하는 거. 통수라는 건 아까 그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나오는 걸 통수라고 그럽니다. 예, 몇 개 그, 저, 그 부가평가를 사서. 자, 그건 건너뛰고, 중간평가라고 제가 얘기했죠? 오케이. 예. 중간평가인데,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두 개를 다 봤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하나는 뭐냐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수확량이나 얻었다, 농사 짓는 그 작물이 많아졌다, 좋은 거 다 얘기해도 돼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에너지화할 수 있어요. 수력 발전을 할 수 있어. 기술이 되면 엄청난 수자한테 압력이 세잖아요. 그 안에 수력 발전, 에너지,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아직까지 연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자, 부정적인 평가는 뭐냐면은 어쨌든지 한정된 자원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밑에 뭐 500m 밑에 있는 그 물을 다 빼먹으면 그러니까 다 빼먹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지구 자전축이 변하면 어떨 거냐, 이런 얘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거를 어떻게 한치 오차도 없이 관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부정적으로 하는 거. 또 세 번째, 하나 좋은 거는 또 뭐냐면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인접 국가에서도 이 GMR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어요. 그런 거. 몽골에서도 하려고 그럽니다. 돈이 없어요. 근데 카다피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역사의 가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이 대수로 공사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 말고도 제일 중요한 게 애국 기술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 애국에서 단 1달러도 빌려오지 않고 자기 돈으로 이 큰 사업을 마무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덕을 누가 보느냐?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 덕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인민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